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람 건너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 아름다워라 그대만이 우리 클래식 주법에 보면은 클래식 오른손 주법에 보면 이렇게 이 하프란 그런 주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줄을 튕겨서 다음 줄에서 추는 건데 이게 똑같이 피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크를 그냥 이렇게만 살짝 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치고 나서 다음 줄에서 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강력한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피크가 약한 이유는 피킹이 이걸 피크 하나, 이 한 줄만 이렇게 자꾸 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줄 연주하고 다른 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너무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과감하게 피킹을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피킹하면서 다음 줄에서 걸려주면은 그러니까 뮤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난리가 없어요. 이게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피킹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손 바닥을 브릿지에다가 살짝 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살짝 뮤트를 해주고 훨씬 강력한 소리가 나죠. 음도 나면서